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개방 20주년을 맞은 청남대 관리사업소 김종기 소장님을 모시고 그동안 청남대의 변화와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집에 관리하고 계시고 계신 우리 김종기 소장님 굉장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과 충북 도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청남대 관리사업소장 김종기입니다. 요즘 청남대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청남대는 곳곳에서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청남대는 충북 관광의 자존심 그리고 도민의 행복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순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충북 관광의 자존심. 제가 이제 소장님 보면 한번 좀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청남대에서 근무를 하시는 솔직한 소감. 그게 사실 예전에는 청남대가 일반 국민들이 못 들어갔던 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개방이 되면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개방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아름다운 그 경치 또 조경 이런 데에서 그 생활하시는 우리 청남대 관리소장님의 진심 어린 소감은 어떠신가요? 제가 사실 금년 1월에 발령이 났습니다. 네. 겨울이었었는데 출근을 하다가 보면 그 대청호에서 이렇게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차를 세우고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며칠 못 가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청남대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본거지, 그렇죠. 그 선도지구 막 이런 걸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생기고 그렇죠. 많이 이렇게 그렇죠. 바빠졌습니다. 그 과거에는 그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일들이 좀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그런 그 가슴 벅찬 도전 의지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좀 스트레스 해소 같은 거는 좀 되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잘 보여야 되는데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남쪽의 청와대 청남대가 지난 2003년 4월 18일 개방된 후에 올해로 꼭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 감회가 남다르실 텐데요. 어떠신가요? 올해가 청남대 개방 2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개방 후 20년이 지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년을 맞아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20주년을 맞아서 청남대 본관 대통령 침실을 이제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했고요. 네. 그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 문화원을 착공을 했습니다. 네. 이제 청남대에서 교육과 숙박이 가능한 시설이 이제 탄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청남대가 정말 많은 변화가 시작돼서 정말 그 어떤 큰 사명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2003년 4월 개방 당시 사실 전국적으로 아주 관심이 집중됐죠. 네, 그래서 뭐 청남대를 찾는 뭐 이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의 인구가 청남대를 찾았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우리 국민들이 청남대를 찾았는데 사실 그 외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관광에 대한 그 어떤 여건이라든지 그런 아이디어 이런 게 좀 부족하고 또 와봤던 분이 또 다시 오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점차 관광객들이 좀 떨어져서 사실 조금 위기를 겪기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굉장한 변화를 지금 모색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어떤 변화가 있으실까요? 청남대는 개방 당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 관심을 얻었었습니다. 그때 그 1년에 그 100만 명을 넘어섰고요. 관광객 100만 명을 넘어섰었는데 지난해에는 이제 갓 5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 예전에 한 반토막이 난 건데요. 그러네요. 청남대가 이렇게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물론 그 청남대를 둘러싼 강력한 규제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상수원 보호구역이라서 뭐 라면 한 그릇 끓여 먹을 수 없고 커피 한 잔 타 마실 수 없는 그런 현실 때문에
그 관람객들이 굉장히 좀 불편을 많이 느끼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청남대도 좀 많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 어떤 변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떤 대통령 별장이라는 틀에 갇혀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못했던 게 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청남대는 그 많은 혁신을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15대 네. 혁신과제를 발표를 해서 집중적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일부 사업은 많은 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대략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네. 우선 주차 공간을 대폭 확대를 해서 그동안 굉장히 불편을 겪었던 주차 예약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수몰의 어떤 아픔과 그리고 규제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시는 문의 주민들을 위해서 문의 주민은 청남대를 무료로 이렇게 개방을 해서 문의 주민들이 청남대를 자기 집 정원처럼 이렇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 그 침실을 네. 그 민간에게 대국민 개방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본관 옆에 보면 수영장이 있는데 예, 있죠. 예, 지금까지는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방치됐던 수영장, 벙커 뭐 이런 것들을 휴게시설로 다듬어서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었고요. 예, 예. 그리고 봄, 가을에 특히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옵니다. 봄, 가을에는 그 월요일도 휴무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주말에는 야간 개장도 해서 청남대의 밤을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청남대에는 아주 야외 웨딩을 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네. 야외 웨딩을 굉장히 활성화시켰고요. 그리고 올해 7월에는 그 한국 그 관광공사가 주관한 코리아 유니크밴위에 선정이 돼서 네. 그 청남대가 그 마이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네네. 어쨌든 그 청남대가 우리 소장님이 그 재임하시면서 예. 굉장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좀 많은 걸 느끼고 또 주변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청남대가 많이 변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의 눈높이에 맞춰서 많이 시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굉장히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청남대라면 사실 우리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북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네, 그렇죠. 사실 우리 지역 경제에 많은 역할을 또 큰 성과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청남대가 우리 지역 경제에 유발 효과 어느 정도에 있었을까요? 저희가 처음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연 청남대가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충북 연구원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네네. 그 매년 생산 유발 효과가 1,247억 원이 나왔고요. 네.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550억 원. 그리고 취업 유발 효과가 1,638억이라는 엄청난 그 경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그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네. 도대체 그 돈을 쓰는 게 어떤 흐름을 보일까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그 지금 청남대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 경기 남부가 제일 많았고요. 네. 20%였었고 그 다음에 충북, 대전, 서울, 충남, 경북 순이었는데요. 이 사람들 중에서 69%는 충북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 그리고 그런 거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굉장한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인근에 그 문의면이 있잖아요. 네. 그 방문객 중에 50.9%는 문의면에서 카페를 가든 식사를 하든 예, 예. 이렇게 소비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네네. 결국 보면은 청남대는 문의면 충북 이게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이렇게 주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럼요. 경제 효과뿐만 아니고 정말 그 좋은 쉼터, 네. 문화와 그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등 도민의 삶을 아주 그냥 그 풍요롭게 하고 질을 높이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 청남대 변화 하나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청남대가 이제 숙박시설을 개방 만들었고 또 예. 이제 개방을 했죠. 예. 반응은 어떻습니까? 청남대 개방 20주년을 맞아서 4월 18일 날 이제 본관을 첫 개방을 하고 네. 첫 손님을 맞았는데요. 그 첫 손님으로는 이제 그 대청댐 수몰민 그리고 청남대의 마지막 대대장 그리고 담양 시루섬의 기적 생존자분 포함해서 10분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격하고 고마워서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대통령만이 쓰던 그 대통령 별장을 쓰고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했던 청남대의 밤을 보고 또 새벽에 그 대청호의 물안개를 보고 그리고 특히 그 전문 호텔리어는 아니지만 직원들이 정말 나비넥타이도 매고 정말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 있잖아요. 네네. 그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해서 총 5번의 이제 행사를 했는데 모두들 다 대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앞으로 청남대 그 숙박 체험 교육에 큰 가능성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또 외국인들한테도 굉장한 그 어떻게 관심과 또 호기심, 예. 굉장히 아주 좋은 관광 스토리텔링도 될 것이고.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아, 사실 저희가 그 코리아 유니크 베뉴에 선정이 됨으로써 그 마이스의 국가대표로 발탁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태국 방콕에서 마이스 박람회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청남대가 그 이번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우리가 참가한다고 이렇게 줬더니 그쪽 그 관광이나 그 관련자들이 상담 요청이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외국인들도 많이 이쪽에 청남대에 와서 행사도 하고 관광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또 많이 와서 네. 우리 지역 경제에도 많이 큰 성과가 올리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청남대에서 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게 야외 웨딩이더라고요. 아. 보니까 아주 뭐 아주 야외 웨딩을 하는 분들의 만족도도 높고 예.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데 어떻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올해 그 5번의 야외 웨딩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파란 하늘과 그 파란 호수 네. 그리고 푸른 잔디 속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야외 웨딩은 정말 황홀한 모습이었습니다. 아, 그렇겠죠. 그래서 신랑 신부들이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고 네. 그게 입소문을 타면서 지금 문의가 아주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야외 웨딩을 하는 걸 보고 지나가던 관람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빼기 좋길래 이런 데서 결혼을 하느냐 이러는 거죠. 근데 청남대 야외 웨딩은 빼기 아니고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소문이 많이 나지는 않았는데요. 그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청남대가 야외 웨딩의 하나의 성지로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야외 웨딩의 성지로. 알겠습니다. 자, 반면에 그 이제 청남대가 앞으로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좀 급부상하기 위해서는 좀 보완해야 될 점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부족한 주차 공간이라든지 또 저도 느낀 거지만 그 편의 시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매점이라든지 뭐 이게 조금 청남대에 비해서는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규제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런 점은 좀 더 좀 시급히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청남대는 대통령 별장이었던 시설이었기 때문에 사실 주차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네네. 지금 연병장을 주차장으로 당초 이렇게 쓰고 했었는데 그 제가 부임했을 때 청남대 주차 면적이 600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차도 예약을 해야 되고 각종 행사를 하기도 불편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 주차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꽃을 기르던 양묘장을 주차 공간으로 좀 전환을 하고 네. 그리고 갓길에 배수로를 좀 복개를 해서 갓길 주차장을 만들고 막 그래서 지금은
1200대 주차가 가능한데 지금도 주차장을 조금 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0대까지 이제 가능해져서 청남대 주차 문제는 이제 해결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매점 문제는 사실 그 많은 관람객들이 그런 소리는 합니다. 도대체 이런 좀 훌륭한 관광지에서 네. 너무 좀 작은 거 아니냐. 협소하죠. 예, 협소합니다. 예, 그런 불만을 네네.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 청남대가 많은 걸 좀 시도를 하고 싶어도 그 규제 때문에 못하는 네, 부분도 그렇죠.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우리 김영한 도지사께서 지사 되시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대청호 규제를 좀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대청호 규제 완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지난 20년 동안 청남대 발전을 가장 가로막았던 게 대청호 규제입니다. 그렇죠. 뭐 일반적인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관광지의 필수적인 식당, 호텔 이런 걸 운영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청남대가 관광지인데 그 수도법에서는 그 청남대에서 행락행위를 할 수 없게 그렇죠.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 행락의 의미는 재밌게 놀고 즐겁게 지내는 일인데 관광지에서 재밌게 지내고 즐겁게 노는 거를 금지한다는 거는 정말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때문에 이제 그 청남대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사실 그동안 정부에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4일 날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청남대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네. 우리가 그 청남대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좀 해제를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었는데 대통령께서 그 구역에 대한 해제는 좀 어렵고 개별 사업을 건의를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그것도 좋은 예, 방법이겠네요. 하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6개 사업을 건의했는데 청남대에 꼭 필요한 사업 몇 개는 반영이 돼서 청남대가 훨씬 더 좋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제 청남대가 어떻게 충북의 대표적인 관광지에서 이제 벗어나서 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네. 또 전 세계 외국인들이 그 우리 청남대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그런 좀 규제가 어느 정도는 이제 풀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또 그만큼 또 많은 또 노력도 했고 예. 또 도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또 좀 어려움을 또 본인들이 우리 도민들이 많이 겪고 또 예. 그걸 참아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우리 지역 정치인들도 예.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단순하게 어떤 뭐 우리 지역의 관광지에서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위해서라도 예.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김영한 충북도지사의 대표 공약이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이제 청남대가 갈수록 변화 또 부상하고 있습니다. 청남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민선 8기 들어서 청남대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정말 상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 청남대 그 발전 전략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 우선은 그 포괄적인 규제 완화 전략보다는 지금의 규제 안에서 어떤 그레이 존을 좀 찾아서 좀 개발을 하고 그리고 청남대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을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청남대 규제 완화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미온적인데 정부의 어떤 규제 완화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청남대가 그동안은 주로 이제 관람을 하는 관광지였었는데 관람 위주를 좀 벗어나서 교육, 마이스, 각종 행사 유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청남대가 봄, 가을에는 굉장히 관람객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네. 여름과 겨울이 특히 겨울에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비수기인 겨울에 좀 즐길 수 있는 이를테면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카라반 축제, 눈꽃 축제 같은 걸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것도 좀 개발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청남대 관광객을 대폭 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난해 관람객이 50만 명이었는데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이상으로 저희가 늘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청남대 면적의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 남이섬이 지금 연간 관람객이 30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남이섬보다 훨씬 더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남대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 문화원도 착공을 했습니다. 예. 예. 이게 어떤 시설이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공사 중인 청남대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 문화원은 청남대에 들어서는 최초의 교육 숙박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강의실과 이제 72명이 숙박할 수 있는 생활관이 있고요. 식당 등이 있는데 내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이 되면 청남대의 그 자연 환경과 좀 연계를 해서 리더십 교육도 하고 인문학 교육 그리고 힐링 체험 그리고 각종의 어떤 행사 회의를 진행하는 공간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이번에 청남대가 이제 문희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또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지난 4월 4일 날 문희면과 그 상생 발전 협약을 했습니다. 네. 그 협약을 하면서 그 문희면민들을 이제 무료로 청남대 입장을 시키고 그리고 문희면에서 문희면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그 청남대 입장료 2,000원을 할인을 해줌으로써 그 관람객들이 문희에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상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고 그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이 생기면 거기 이제 식자재라든지 그리고 어떤 교육에 그 문희하고 같이 연계되는 과정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네.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문희에서도 문희와요라는 생활관광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 문희와요. 예, 그런 네. 거하고 같이 연계도 할 수 있고 뭐 포도밭 체험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문희는 청남대하고는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상생관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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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네. 네. 만들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교육문화원 외에도 청남대 그 다양한 발전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우리 그 소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우리 청남대 발전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은 좀 모노레일을 좀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 모노레일. 청남대 전망대에 올라가면 정말 내륙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다도해와 같은 이렇게 멋진 모습이 펼쳐지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전망대에 오르기 위해서는 645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등 경사가 좀 굉장히 심해서 어르신들이 좀 올라갈 수 없는 그렇겠네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누구든지 좀 전망대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저희가 내년부터 추진을 할 거고요. 그리고 벙커가 청남대에 많습니다. 네. 청남대는 이제 군사시설, 보안시설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90여 개의 이제 여러 형태의 벙커가 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벙커를 이용해서 저희가 미술관을 한번 만들어볼까 하고 아. 지금 지역의 예술인들에게 좀 자문을 좀 받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아주 그 특별한 작은 미술관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재밌겠네요. 네. 예. 네. 그리고 청남대에 보면 이제 그 가로수길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네. 청남대 가로수길은 대한민국 아름다운 길에도 몇 번 이제 선정이 된 바 있는데요. 아. 거기 이제 백합나무길이 있는데 정말 수변하고 참 멋집니다. 거기가 지금은 좀 방치되어 있는데 거기를 그 생태 탐방로를 만들어서 네.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걸을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는 좀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거리는 4km 정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청남대 그 역사성과 그 잘 보존된 그 생태 환경을 무기로 해서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본격적인 영업을 좀 해볼까 합니다. 네네. 그 대통령의 스토리가 있는 대통령의 비밀 정원을 관람하고 네. 그 인문학 교육도 받고 청남대 밤하늘에 했던 별도 보고 또 저희가 물몽 쉼터를 만들고 있는데 예, 예, 예. 그런 데 가서 스트레스도 풀고
야외 결혼도 하고 산책하고 명상하고 그리고 공연, 문화예술도 관람하고 각종 행사와 회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곳으로 만들어서 네. 정말 청남대가 언제나 좀 사람이 넘치고 아주 활기찬 곳으로 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10월 중순 그 청남대 가을 축제가 있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개방 20주년을 맞은 올해 좀 더 특별할 텐데 좀 소개 좀 해 주시죠. 청남대 가을 축제가 이제 10월 21일부터 네. 11월 5일까지 16일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축제를 앞두고 지금 청남대 편의 공간을 대폭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이를테면 그 방치됐던 수영장을 그 카페형으로 이렇게 좀 만들고 있고 그리고 청남대의 핫플레이스잖아요. 그 메타세콰이어 숲을 지금 굉장히 문화 공간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이미 이제 좀 예쁘게 꾸며놨고요. 네. 그래서 그 청남대도 벙커피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 벙커에서 커피를 타다가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름도 벙커피라고 졌습니다. 벙커커피. 그렇게 하고 또 지역 예술인과 이렇게 해서 정말 문화를 대폭 좀 늘렸습니다. 전에는 이제 그 국화 위주로 해서 자연 환경을 관람하는 데 포인트를 좀 맞췄지만 이번에는 문화적인 거를 좀 대폭 늘리고 그리고 그 그림 전시도 네. 좀 많이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10월 며칠부터 하신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10월 21일부터 네, 11월 5일까지 합니다. 그때는 그 클림트전도 이렇게 해서 네네. 좀 많이 전에 이제 그 봄에 영춘제 때는 반고전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네. 그 아이들 손잡고 와서 그림 관람하고 색칠도 이렇게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저희가 굉장히 좀 뿌듯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크림트전을 해서 그 한번 다시 한번 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 그 문화 향유의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소장님 청남대 앞으로 발전을 또 위해서 또 우리 충북 도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남대는 정말 충북의 흑진주입니다. 우리가 그 청남대의 가치를 알고 잘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청남대가 그 레이크파크의 그 주역이 돼서 우리 지역의 그 관광과 문화 발전, 휴식과 성찰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무쪼록 우리 청남대가 우리 대한민국을 떠나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국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청남대 관리사업소 김종기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